어떻게 이렇게 세워놓지? 참 알 수가 없네. 두 제품 모두 상단에 메쉬 타입의 통풍구가 야 뭐가 이상하냐 왜? 얘는 80mm 얘는 쿨러가 없는데? T60은 80mm 쿨러가 없는데? 아 저 그 뒤집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뭘 뒤집어 놔? 몇 천 대를 봤는데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있냐 도대체 참 알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레드그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 최초로 LP형 케이스 2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바로 에코의 T50 실린더와 T60 솔리드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일단 요놈이 T50, 요놈이 T60이에요. 두 케이스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높이는 305mm, 너비는 100mm, 깊이는 425mm로 LP형 케이스 치고는 작은 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저는 LP형 케이스를 잘 안 아무튼 미니미하고 나름 귀여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스펙상으로는 요 깊이가 다 같다라고 했는데 요 친구가 좀 더 길어요. 아마 요 프레임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프레임의 길이는 똑같이 나오고 요 전면 베젤이 얘가 좀 더 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튼간에 이 두 제품의 외형적 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전면에 있는 전면 베젤인데요. T50은 그냥 매트한 블랙인 반면에 T60은 고급스러움을 위해서 헤어라인 디자인으로 처리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T60 쪽이 조금 더 취향이긴 하지만 얘 매트한 요 블랙도 충분히 매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T50은 ODD 장착을 지원해서 이 전면 베젤이 오픈되는 요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제품 모두 상단에는 메쉬 타입의 이렇게 통풍구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80mm 요 쿨링핀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은 LP 케이스인 만큼 그냥 기본만 딱 하는 모습이고요. 전면 기준 우측면에는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타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USB 2.0, 오디오 단자 3.0, 리셋 버튼,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측면을 볼까요? 우측면에는 이 LP 파워형 타공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단부 쪽도 보시면 이렇게 타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열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타공 처리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가 이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스펀지 형태의 발판을 이렇게 네 군데로 달 수 있게 요 스펀지가 네 개가 들어있고요. 요거를 안 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발판 플라스틱 발판을 이렇게 달아 가지고 고정할 수 있게끔 발판도 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옆판을 열어서 보시면 셰시도 그냥 소름 돋게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요 반 경첩식 하드 SSD 요 장착부인데요. 요 T50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요 ODD가 장착이 가능하잖아요. 여기로 ODD가 장착하기 때문에 이 안에 요 ODD 베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ODD가 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죠. 그 외에는 그냥 똑같은 놈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제품 모두 마이크로 ATX, ITX 규격의 메인보드까지 지원을 하고요. 흔히들 이제 롱보드라고 얘기하는 ATX 규격의 고 메인보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LP 케이스라고 해서 이 선정용 타공이 많이 안 뚫려져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요. 이게 넉넉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케이블 타이 홀도 나름 괜찮아요. 고정부들도 많아요. 스토리지 베이를 보시면 두 케이스 모두 SSD는 여기 한 개를 지원을 하고요. 하드디스크도 모두 두 개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이 T50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와 ODD를 같은 공간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ODD를 사용하시면 하드는 하나밖에 못 쓴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공진음인데 아무래도 이게 셰시에다가 바로 이제 하드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하드 진동이 이 셰시를 타고 울리면서 공진음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LP 케이스에다가 한옥킬 같은 거 기대하면 안 되나요? 어쨌건 한옥킬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이 공진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드를 연결하실 때 뭐 고무 패킹 같은 거 같이 껴가지고 연결하시면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이 CPU 공랭 쿨러는 두 제품 모두 80mm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래픽카드는 LP 사양으로만 250mm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그래픽카드 여기다가 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그래픽카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못 써요. 그러니까 항상 LP용 그래픽카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LP 케이스에는
네. 평소 같으면 제가 여기다 전원 넣은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원을 넣어도 뭐 RGB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LED가 안 나와요. 여기 요 전원 버튼, 여기 요 전원 버튼에 파란색으로 그냥 아주 뭐 티도 안 날 만큼 그런 LED 조그마한 거 하나 나오고 말아요.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요 두 제품은 가격대가 35,000원 정도로 뭐 비슷비슷한 놈들이고요. 요 ODD가 장착되고 ODD가 장착 안 되고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DD 필요한 사람 이거 쓰고 필요 없으면 이거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케이스 셋이나 이 측판의 강도, 전면부 디자인, 그리고 내부 구성 모두 제 기준에서는 합격점이라서 LP 케이스를 고민 중이시라면 T50이나 T60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LP 케이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미들타워 짱짱맨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